별 하나는 그리운 어머님의 고운 얼굴, 뜨거운 가슴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일 때 아련히 들려오는 기상 나팔 소리. 오늘도 드 높은 함성과 함께 병영의 하루가 밝아온다. 회장님 수고하셨습니까? 어쩌고 말하냐 또. 믿었던 쫄따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저 억울해서 군대 생활 못하겠습니다. 우리 제 칠레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? 너 때부터지 언제부터요? 나가 저 군 생활 편히 하려고 줄 선 건 게 너무 나무라지 마라. 여기도 기본 담배 하나 줘. 예. 소고기야 이놈아, 내가 상하지 네가 상하겠냐. 김 원장님, 그 좋던 얼굴이 언제부터 이 꼬라지로 됐을지. 당하시고 뭐. 김 원장님. 김 원장님. 감독을 몰라주실까 정말. 너무 설치지 마라 임마. 힘들어하는 게. 그만. 서동, 내 오만에선 지구화를 막론하고 금년으로 돼 있어.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나가서 피워. 아니, 형 나가서 가만히 있어서 주둥박이 딱 얼어붙는데요. 나가서 피우라고라.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야. 참아. 아휴, 무슨 의료보험에서 나왔나? 글씨. 네. 아니, 제동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요. 왜? 뭐가 잘못됐어? 아니, 뭐 잘못된 것은 없는데요. 뭐 억압이 좀 너무 많다. 억압? 그건 나 말에 아니란 생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.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야. 그게 억압이야? 아이 뭐 그러시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. 예. 야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, 난 너희들하고 신경전 벌이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. 어? 왜 날 적대시하는 거야? 내가 아이, 그렇게도 믿나? 뭐 밉대기보다도요. 이 솔직히 이제 아 그래. 그 알았어.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아. 난 내 임무만 할 뿐이니까. 아 예. 하셔야죠.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셔갖고요. 월급도 타시고 진급도 빡빡하십시오. 예. 저, 김병장님. 어째. 저 근무표. 아, 네가 알아서 짰겄지, 그. 예. 야, 근무표 이리 가져와봐. 에? 왜? 분대장이 근무표 보는 게 이상해? 아니요. 빨리 가져와. 근무... 여기 있습니다. 이 근무표 누가 짰어? 제가 짰습니다.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? 여기 왜 김병장은 근무표에서 빠졌어? 아, 예. 열애입니다. 열애? 예. 아니 누구 마음대로. 아니 어? 저 대대 왕고시고요.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. 조용히 해 임마. 저... 근무에 있어서 누구든 열애 없어. 앞으로 근무표 내가 짤 거야. 이 업체? 아니 그게... 아 산정! 예 상병사. 디와. 예. 이 자식아, 내가 널 보고 언니 근무표 나를 부탁한 적 있어? 아니 그게... 뭐 왜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이 욕먹게 만들어. 내가 한 번에 빠진 적 있어? 앞으로 근무표 내 거 네 번 다섯 번 빡빡 이어. 알았어? 아이 김병전. 예, 어찌 계십니까? 왜 그래? 그렇게 꼬아? 아, 꼬은 거보다 하겄다 이겁니다. 예. 하하하. 야, 이게 참 나 큰일 났구만. 야, 이 내가 이게 제대 말년에 그냥 죄인 시어머니 만나고 10살이 할랑 게 깝깝스럽다. 아따, 돌아버린다. 돌아버린다. 그래도요, 국방무식에는 사정없이 돌아버린다. 돌아버린다. 아, 뭐가 돌아버려, 이놈아? 형이요? 어. 근데 안색들이 이렇게 안 좋아. 무슨 일 있었나? 아니, 아닙니다. 근무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어, 그래. 어, 이 하사는 저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 근무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실시해야 되는 거야. 어? 고참이라 그래서 뭐 열에다 못해서 봐주지 말고 말이야. 알았지? 예. 저 김정식이. 예, 병입시. 너의 놈의 견장 아직도 안 뛰었나? 아니, 저 지가 단 것이 아니고 아그들이 달아서 갔고요. 네 부하들이 너 진급시켜주나, 이놈아? 단장 뛰어! 한 분대에 분대장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. 아, 그래도 저 옛말에 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빨리 가본다 하는 이야기. 시끄러, 이놈아. 잠만 먹어, 뛰어! 자, 그리고 오늘부터 외출의 박자는 나한테 직접 와서 보고하지 말고 분대장인 이하사를 통해서 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. 예? 아, 외출 외박작가장이라고라. 왜, 이놈아? 그럼 분대장이 허수아비나? 아니, 그것은 아니더라도 이 저... 시끄러! 군대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항상 명심하도록. 이 여사, 네. 오늘 저 외출의 박자 파악해가지고 빨리 명단 좀 올려라. 네, 알겠습니다. 이상. 당겨. 그리요. 짜잔! 제2공화국. 차박차박차박. 이 여사는 결국에는
외출 외박금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에 대응하는 김병장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. 제2공화국 다음 주에는 이번 야, 약... 이상경. 왜 그래 앉아 있나. 야, 그리고 오늘 외출 외박자 누구야? 없어? 제가 나와 있습니다. 뭐 없나? 야, 이상경. 아니야, 저기 멀 때는 지난달에 나갔다 왔었거든요. 그래? 그래도 나갈 사람 없으니까 뭐 나가야지. 야, 박일병, 외출 준비해. 네, 알겠습니다. 야,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없어? 없으면 박일병 한 사람으로 보고한다. 저... 이하사님. 아야, 곰팽. 뭐 나가고 싶어서 그래? 아니야, 제가... 곰팽이. 김영현이 나가주시죠. 내 밑으로 전부 짚어. 짚어! 이 자식아, 말 안 듣냐! 야, 자식아! 무엇이라고 그러? 이 자식 이거 정말 보자 보자니까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. 야, 너 잠깐 나가봐. 아따, 말 잘해봤어. 그리고 나가 그 소리를 딱 기다려봤는데 누구들 봤어? 나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기서 먼저 시비를 걸었을 게 정당 방법이요. 알았어? 야, 김현우 참으세요, 참으세요. 우한께 이 자식아, 우째 날! 김현우 참으세요. 너 안 나? 그러고 너는 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넌 고를 줄 알았어? 아니, 김현우 참으세요. 참... 너라니까, 야. 김현우 화이팅! 박을! 이 여사님! 응? 안녕하세요. 저 모르시겠어요? 유기옥장에서 물통이요. 야, 너 정말 오랜만이다. 네. 어?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십니까? 저기. 야, 나 소주 한 병이라 안주 될 거 좀 갖고 와라. 아, 저기 술은 곤란한데요. 야, 알고 있어. 어? 야, 저 구석에서 몰래 먹을 테니까 한 병만 갖다 줘. 아, 저 이 여사님 그래도 술은... 야, 너 왜 그래? 너한테 피 안 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다 줘, 한 병. 예, 그럼 딱 한 명입니다. 그래, 야, 고마워. 예, 알겠습니다. 야, 김병장, 앉아. 왜 그래, 앉아. 어? 야, 김병장. 예. 우리 그만하자. 어? 서로 왼수진 것도 아니잖아. 아니, 그러신 분이 어찌 아까는 그냥 막 금방 사람 잡을 듯이 나오라 그래갖고 아, 난 이거 한 판 하자는 줄 알았더만 이거예요? 아까 그 기분으로 한 방 쳐보시오. 그래야 나도 반응이 딱 갈 테니까. 예. 그래, 뭐 그렇게 봤다면 미안하고 난 폭력은 정말 싫어. 어? 야, 우리 목이나 축이면서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. 어? 아, 뭐 지도 이 두터운 대화라던가 따뜻한 대화는 무척 즐겨봅니다. 예. 그래? 제가요, 이 유격장에서 만난 그 인연 때문에 특별히 드린 겁니다. 아니, 야, 그래, 고맙다, 야. 오물통. 뭐 오물통 되기 전에 빨리 찌그러져. 뭐 껄쩍거려. 그래서 뭐야. 자, 한 잔 받아. 아, 예. 아, 이거 왜 이래? 한 손으로 봐도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. 아, 어차피 군대는 계급인데요. 그래? 근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? 네, 다섯입니다. 그래? 아, 그럼 나하고 친구해도 되겠네. 뭐, 겨우 나 한 살 위야. 아, 예, 한 살 위여도 형님은 형님이죠. 예. 형님은 뭐 쑥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고. 아, 응? 예. 자,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고. 응? 그러시죠. 김병장. 예. 내 솔직히 김병장 마음 다 알아. 어? 공들여 싸운 것을 응? 갑자기 내가 나타나가지고 뭐 뺏겼다는 그런 마음도 들 거야. 아니, 그런 생각도 어? 듭니다. 아니, 근데 여긴 군대 아니냐? 어? 어차피 우리가 군인의 길로 접어든 이상 어? 난 나대로 하사 간의 임무인 장교하고 사병 간의 이 교량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김병장은 병으로서 임무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난 그렇게 생각해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김병장 우리 앞으로 말이야 우리 친구처럼 아니 뭐 가족처럼 말이야 잘 좀 지내보자고.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병장 없으면 내가 누굴 믿고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하나? 그렇게 하시면 지가 좀 쑥스럽죠. 그래? 예. 고맙다 김병장. 좀 도와줘. 어? 자, 유아야. 예, 어? 예. 단결! 분대장님, 지금 선임하사님이 찾고 지금 난리 나셨습니다, 지금. 단결, 아니, 무슨 일이 있습니까? 근무 안내 보내고 무슨 PX야, PX가? 아, 예, 저 김병경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그래? 무슨 냄새야? 저희 단합주 한잔 했습니다. 단합주라니! 근무 체크하는 사람이 무슨 술이야, 술이! 중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하사관이 무슨 술이야, 이놈아! 저기, 어? 그건 저 이하사님 잘못이 아니고... 시끄러, 이놈아! 규정을 어긴 것은 어긴 것이야! 둘 다 완전 군약 부려가지고 살따부러 집합해! 야, 알겠습니다. 당장 인사도 하지 마라, 이놈아! 아이, 김병장. 네.
우리 간만에 몸 한번 풀지 뭐. 아, 다 몸 응? 푸는 거라면 더 자신 있죠, 야. 아들아, 뭐하냐? 분대장님 군장 끌어들어라. 아니, 아니, 아니. 나가, 나가. 아, 뭐 너냐? 분대장님 군장 끌어들어라니까, 이 사람들아.